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연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제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이번 주에 첫 방을 앞둔 SBS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신혜, 김재영 씨입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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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일단 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신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강미영님께서 스튜디오가 너무 반짝반짝한 거 아닌가요? 두 분만을 위해서 오늘 조명을 다른 걸 쓰셨나봐요. 라고. 네, 진짜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가 좀 교체했거든요, 조명을. 아, 진짜요? 네, 오늘 두 분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아, 진짜예요? 네, 제가 직접 와가지고 다 전관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 네. 맞춰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조명 감독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하나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 역시 센스가.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선배님 신혜 씨하고는 제가 네. 어떤 뭔가 구면 아닌 구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네. 저희가 스치듯이 뵀었는데 맞아요. 이상하게 저도 약간 내적 친밀감이 컸었고 이제 저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맞아. 아무래도 이제 현영 씨를 네. 다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먼저 접했던 터라 근데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아유, 그래서 아니에요. 폭 빠져서 이렇게 따로 찾아볼 정도로 그 진짜요? 네, 모아놓은 것만 따로 찾아볼 정도로 너무 네. 관심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우연히 이제 지난 가면서 그 김아영 배우와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갑게 어머 아는 사람처럼 맞아요. 저도 뭔가 처음 뵀는데 어머 언니라고 할 뻔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내적 친밀감이 왜 컸냐면 사실 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저 되게 예전부터 그 상속자들의 차은상 성대모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대모사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좀 힘들 때마다 이 차은상의 이 캔디 같은 꿋꿋한 마인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 약간의 빙의 나는 지금 차은상이다 약간 맞죠 빙의를 하면서 개걸레질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나의 인생의 네. 김탄과 영도는 만나셨나요?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 아, 그래, 애석하게도. 언젠가는 네. 나만의 언젠가는. 김탄과 나만의 최영도를 네. 만나시지 않겠어요? 진짜 그러길 바라고 있고 네. 이제 알바 끝나고 나가면 이제 밖에서 오토바이 이제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요. 자 우리 김정원님께서 그래도 오늘 열심히 하자. 이 상속자들의 박신혜 씨 따라하시던 주디 생각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이 대사가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이런 바이브로 늘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영 씨랑은 처음 뵙는데 네. 네. 저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뵙죠. 아 너무 많이요? TV로. 네. TV로. 텔레비전으로? 네. 아 정말요? 너무 인기도 네. 많으시고 네. 너무 잘하셔서 아유. 항상 놀라워요 볼 때마다. 아 아닙니다. 그쵸, 뭔가 약간 네. 끝이 안 보이는 어머 그런 매력이 있지 않아요? 두 분도예요. 두 분은 원래부터 그렇게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셨고 제가 이제 종종걸음으로 이제 따라가는 네? 종종걸음이 네. 아니 거의 멀리째기 선수처럼 갑자기 네. 아유, 너무 신기했어요 네. 진짜 이렇게 성대모사도 네. 너무 잘하시고 맞아요. 센스도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약간 뭔가 이렇게 네. 사람을 캐치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부끄럽고 아, 약간 여기 칭찬의 자리인가요? 그러니까요. 칭찬 감옥이에요 여기. 아, 정말 두 분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같이 출연하시는 SBS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방송 됩니다. 박수! 너무 기대돼요. 진짜 이 티저를 그 4차까지 나왔죠? 네. 네 아, 다 봤는데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제작 발표회 이제 가신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도 라디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유, 뭔가 네. 예전에는 그 제작 발표회 일정이 조금 늘 오전 시간에 있거나 하다 보면 아, 좀 네. 뭔가 다른 곳에 들렸다 가는 게 좀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또 제작 발표회가 오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라디오에서 먼저 또 청취자분들께 약간 이렇게 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맞아요. 인사드리고 네. 가게 되니까 저희도 약간 긴장감이 조금은 더 맞아요.
긴장감이 아, 네. 풀리는. 다행이다. 네, 마음의 그런 긴장도가 약간 그쵸.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 명이서 있지만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 정말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재영 씨도 좀 긴장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긴장을 좀 이렇게 두 분 다 풀고 가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성공적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네. 긴장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목도 좀 푸시고 가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옥에서 온 판사. 이름만 들으면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지옥이 진짜 그 지옥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좀 은유적인 건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티저를 보니까 진짜 지옥과 악마가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그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 그 유스티티아라는 악마가요. 강빈나라는 네. 인간 몸에 들어가서 열혈 형사 한다원을 만나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죄인들을 처단하며 약간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네. 굉장히 사이다 액션 판타지 그쵸. 드라마입니다. 진짜로 제가 그 너튜브에서 네. 티저 영상을 보고 댓글들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있던 좀 사이다일 것 같다라는 말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이 또 굉장히 요즘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쵸. 좀 네.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다. 예, 기다리실 것 같더라고요. 약간 맞습니다. 뭔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드라마이기에 네.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약간 대리만족, 대리사이다를 좀 네. 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두 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우리 신혜 씨는요? 저는 지옥에서 죄인들을 심판하던 악마 재판관 유스티티아 역을 맡았고요. 네. 그 유스티티아가 이제 약간의 자기 본인의 실수로 인간의 몸에서 이제 잠깐 좌천을 당해요. 그래서 실수에서 그렇게 된 거구나. 실수에서. 근데 악마라고 다 완벽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자신의 죄로 인간 강빈나라는 판사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인간 세계의 현실 속 네. 죄인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네. 유스티티아라는 이름의 유래나 어떤 따온 곳이 있나요?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정의의 여신 그런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칼이랑 네. 이렇게 저울 들고 네. 있는 네. 그 여신인데 이제 저희 드라마에서는 정의의 여신이 아닌 네. 악마로 이제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와, 악마인데 나쁜 네. 사람들을 처단하는 어떤 정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뭔가 되게 진짜 뭔가 엄청 입체적인 캐릭터 같아요. 되게 네.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듯해 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하는 악마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사탄을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정말 왜 죄를 짓고 지옥에 간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냥 일종의 관리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인. 그 악마 중에서도 그 이제 나이가 또 다 각자 다르거든요. 네. 한 600살 산 악마인 거고. 그럼 신혜 씨는 600살인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드라마에 김아영 씨가 출연된 네. 김아영 씨는 한 300살 정도. 어머. 와. 오히려 이제 반대로 김인권 선배님께서 네. 이제 막 태어난 신생 악마의 제일 막내. 인권 선배님이 막내 신생 신생 악마여서 어머나. 네, 그 나이 차이에 따라서도 뭔가 너무 재밌다. 가지고 네. 있는 여유라던가 뭔가 그런 악마의 재능 같은 것도 조금 각자 조금씩 다르고 네. 생각하는 방법도 또 약간 달라서 네.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악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드라마가 처음 아니에요? 그렇지 그쵸. 않을까요? 아니, 잘 모르겠지만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악마들의 다양한 매력적인 악마들을 네.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그럼 재영 씨는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네.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부드럽고 네. 범죄자들한테는 끝까지 처단하려고 하는 열혈 형사 네. 한다운입니다. 아, 한다운 씨. 아니 근데 제가 티저 예고편을 보니까 약간 우리 유스티티아가 네. 재영 씨를 약간 이렇게 처단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분명히 이 열혈 형사님께도 정의로운 형사님한테도 어떤 그런 좀 악마가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연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쵸? 네. 드라마를 보시면 확인하실 네. 수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빛나와 다온이 계속 엮일 수밖에 없는 사이가 돼요.
진짜 아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토요일 밤 9시 50분에 1회 2회가 연속으로 생방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이제 앞 작품이었던 굿파트너가 네. 이제 금요일에, 네, 금요일에 종영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첫 방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1회와 연속 방송으로 결정이 나서 보통 이제 첫화 보고 나면 2화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완전요. 감질만 나죠. 네. 그래서 한 번에 약간 볼 수 있게. 너무 좋다. 네. 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몰아보는 거 좋아하고 공손한 거 못 참잖아요. 맞아요. 이미 추석이 네. 조금 추석은 지났지만 약간 추석 선물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다가 맞아요. 그리고 연휴 휴일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지쳐 있어서 1회 2회 연속 방송으로다가 이렇게 확 도파민 뿜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캘린더에 박제. 아 이게 요즘 캘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 그래요? 캘박. 저도 많이 쓰진 않지만 요즘 이제 이게 약간 MZ 세대의 어떤 새롭게 신조어인데 뭐 캘박한다요 하더라고요. 우리 주주분들 잊지 말고 캘박 해주시고요. 아니 그럼 첫 방송도 두 분도 다 본방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괜찮으세요? 아마 본방으로 보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봐야죠. 어떻게든.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신혜 김재영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등등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혜 씨의 신청곡인데요. 디어가 피처링한 이영지의 스몰걸 듣고 오겠습니다.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디오가 피처링한 이영지의 스몰걸 듣고 왔습니다. 예뜨신 주현영 목요일 2부. 오늘은 SBS 새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신혜, 김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송아은님께서 어린 조카가 자꾸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해요.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지. 아, 귀여워요. 아직 지옥을 네. 몰라도 되는 나이죠. 그건 네. 그렇죠. 네. 자 어머님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얘기 많이 해주세요. 자 작품 속에서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치명적인 것과 러블리한 걸 넘나들어서 맵단 케미다 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맵단일지 이렇게 달달한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저 네. 우리 그 빛나랑 다원을 보면 약간 그 츤데레도 있고 약간 좀 빛나는 못되게 하는데 네. 오히려 다온이가 계속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달짝지근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네, 제가 조금 부드럽고 진짜요? 이제 빛나는 악마다 보니까 네. 악동 같은 네. 그런 케미가 있죠. 완전 엄청 자극적이네요. 그러니까 완전 악동 같은 그런 면모랑 뭔가 또 달짝지근한 그런 게 계속 이렇게 묘하게 섞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는 사람도 간질간질한. 뭔가 이제 빛나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어련히 알아서 날 피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룻밤같이 법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이제 달려드는 네. 거죠. 네. 그거를 귀엽다 귀엽다 이제 봐주다 보니까 네. 네. 머리 꼭대기 올라가고 머리 꼭대기 올라가는 네. 근데 또 그런 느낌도 들어요. 뭔가 그게 귀여우면서 약간 독종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약간, 그쵸, 약간 어느 부분에선 네. 그쵸? 어느 부분에서는 네. 왜 이렇게 포기를 안 하지? 약간 네. 이런 굉장히 들고. 끈질긴 캐릭터라서 이게 끈질긴 거랑 귀엽기가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맵단인 것 네. 같아요. 서로가 네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아니 두 분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먼저 신혜 씨가 재영 씨에 대해서 성격이 워낙 좋아서 금방 편해졌다. 연기할 때 배려도 많이 해주고 의견도 긍정적으로 수렴해줬다. 라고 정말 극찬을 해주셨거든요. 네. 진짜 촬영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진짜. 네, 워낙 이제 장난도 네. 많이 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오빠가 막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 진짜 재미 없는 이야기도 네. 재밌게 하면 옆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호응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아니면은 와. 오늘 그건 아니다 정신 차려라 막 이러면서 진짜 네. 최고의 관객이 되어주셨네요 진짜로 그렇죠 저는 제가, 오히려 막 네. 이렇게 오빠처럼 말을 재밌게 하거나 약간 이런 편은 아니고 그냥 아니에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리액션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그 이제 그거를 본인이 또 정확하게 알고 그치? 있는 사람인지라 네. 네. 해시리시 웃으면서 와가지고 아 진짜 얘기를 해요. 네.
아유, 아니 우리 재영 씨는요 또 신은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동생이지만 선배라서 배려를 많이 해주고 많이 이끌어줬다. 정말 올곧고 바른 사람이다라고. 어, 맞아요. 어, 진짜로. 네. 갑자기 어, 진짜. 어깨를 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똑바로 앉아야 될 것 같아. 동료로서는 되게 네. 편하고 친하고 재밌었는데 네. 이제 또 상대 배우로 봤을 때는 배울 점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동생인데도 정말 티가 안 나요. 이 친구는 힘들거나 네. 이런 게. 와,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전 많이 나요, 좀. 아.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보통은 그쵸, 보통은 많이 나죠. 네, 근데, 숨길 수가 없죠. 어, 그런 진짜로. 걸 보면서 아, 신혜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내야지. 네. 막 이런 걸 우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네, 같이 일하면서. 진짜 다행이다. 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주현영.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목요일 2부 주터뷰. 오늘은 SBS 새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신혜, 김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번 작품이 사이다 액션 판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티저도 보니까 이 과격한 액션 씬이 좀 많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희 드라마에서 그런 이제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을 똑같이 돌려줘요. 너가 상대방에게 한 걸 똑같이 되갚아주고 나서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똑같이 느껴봐. 아, 똑같이 느껴봐.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 해서 죄인이 잘못한 만큼의 그걸 다시 한번 본인이 겪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처단을 하는 게 나와서 거의 이 짝수에 아마 그런 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액션 2화 4화 네. 뭐. 아니 이게 정말 그런 결말이 또 그런 내용들이 정말 국민들이 사실 원하는 많은 분들이 그쵸. 원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네. 또 티저 보니까 우리 신혜 씨는 우리 유스티티아 네. 님이 칼 같은 걸 단검 같은 것도 꺼내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 그게 이제 죄인을 처단할 때 쓰는 지옥의 단도인데 이제 그 재판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늘 이제 가지고 소환해서 네. 쓰는 바로 소환해가지고 네, 바로 소환해서 처단하는. 그러면 소환이 안 될 때도 있나요? 아, 대부분 또? 됩니다. 아 대부분 되는구나. 아, 네. 아 저 혹시라도 이게 약간 스포일까봐. 네, 아, 그러진 않아요. 네, 무조건 그 제 네. 부름에 응하는 칼이기 때문에 네. 네. 보통 다른 그런 악마를 다룬 영화 외국 영화들을 보면 갑자기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런 능력을 뺏어버린다거나 네.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래서 막 처단하려고 했는데 어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드라마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재영 씨는 형사 역할이잖아요. 네. 형사니까 액션씬 당연히 이제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어려웠고요. 아, 농담이고 저보다 근데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처단하면서 네, 아, 네. 엄청 많았고 빈도로 따지면 제가 네, 좀 더 많기는 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네. 약간 약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많이 네. 네, 당하는. 그러니까요. 왜냐면 피자에서도 이제 그 유스티티아가 멱살을 이렇게 잡는데 정말 네. 힘없이 이렇게 바로 잡히시더라고요. 우리 재영님은. 그렇죠. 툭 치면 날아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죠. 신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전순옥님 문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혜 씨. 그대로 돌려준다니 진짜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복수 방법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꿈꾸기만 하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이제 법의 맞아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판결이 안 날 때도 있고 왜 형량이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지옥에서 온 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네, 정말 와. 눈눈이 네, 눈눈이 네, 네. 진짜 완전 대리만족하실 것 같고 네. 자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주현영. 12시엔 주현영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이번 주에 첫 방송되는 SBS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신혜, 김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신수정님 문자 한번 신혜 씨 읽어주세요. 네, 중2 딸아이가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온 판사 첫 방송만 기다리고 있어요. 딸아이가 시험 공부하는데 드라마가 활력 비타민이 될 것 같네요. 우리 딸 연우 공부 힘내라고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와, 연우야, 시험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을 텐데 뭔가 우리 드라마가 연우 양에게 정말 활력 비타민? 비타민이 되게는 될 수 있어요. 그쵸? 캡사이신 같은. 그쵸? 네, 근데 캡사이신이랑 비타민C 배합하니까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빵빵 도파민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여하튼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화이팅! 공부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보고 싶어지면 그것도 그렇죠. 곤욕이기는 하죠. 곤욕이긴 한데 또 그 또 공부의 스트레스를 이 드라마로 풀면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정지은님 문자 재영 씨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혹시 1화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아주 작은 스포라도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 작은. 작은 스포. 이거 한번 집중해서 보셔라 라든지. 1화에서요? 네. 아니면 1화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을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아, 저는 있어요. 재영 씨. 네. 이 유스티티아? 네. 가 이제 강빈나 판사에 들어올 때 강빈나가 지옥에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때 저는 그때가 엄청나요? 네. 저는 좀 이런 지옥의 그 보여지는 네. 모습도 그렇고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네, 신혜 씨가 연기하는 네. 게 있는데 저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CG로 한 건데 혼자서 복도 사자 오, 거기서 사자로? 네. 저희 1화에 이제 사자로 지옥이 살짝 비춰지는데요. 우와, 제가 네. 그 CG팀이 여쭤봤어요. 혹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저희 드라마 현장 스태프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 화에 나오는 CG는 그 정도 인원이 들지는 않았지만 네. 정말 오로지 1화를 위해서만 150명의 스태프이 투입이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와. 그런 네. CG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퀄리티가 정말 멋있게 나와서 네. 그 부분을 아마 좀 기대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CG 작업을 위해서 네. 그렇죠. 얼마나 또 좋은 CG가 또 나오겠어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거의 네. 현장 인원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기 네. 때문에 저도 이제 후시 녹음을 하면서 살짝 봤는데 와 이게 이제 미쳤다. 구현이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워낙 또 김재영 배우께서 키도 크시고 네. 이렇게 헌칠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정복 입은 모습이 굉장히 또 보는 맛이 또 있어서 계속 제가 농담 삼아서 그냥 정복만 입고 나와라. 그것만 그냥 계속 하나로다가 이게 보는 그 약간 여성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그쵸. 너무 차려져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쵸. 또 맞아요. 또 그 또 네. 핏이 또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왜 부끄러워요. 네. 부끄부끄.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50분 첫방 무조건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자, 주터뷰 이번 시간에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타임머신 타봤쥬. 저희가 타임머신 탈 거예요. 어머.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두 분이 했던 과거의 인터뷰들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그걸 퀴즈로 내드릴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뭐라고 말했었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말한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자, 기억할 수 있을까? 그렇죠. 두 분 좀 기억력 좋으신 편이세요? 네, 엄청 좋아요, 저는. 저는 안 좋아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네. 두 분이. 그죠? 기억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 네. 인터뷰를 워낙 또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정말 뭐 몇십 년 전 막 인터뷰까지 정말 다 찾아보시거든요. 자, 우리 신혜 씨 두 문제, 재영 씨 두 문제로 총 네 문제 준비했고요. 네. 떨린다 갑자기.
마지막 문제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같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인터뷰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재영 씨부터. 네. 배우 김재영은 2013년 11월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나는 이런 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자, 2013년이면 11년 전입니다. 나는 이런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나는 편이다. 나는 이런 편이다 라고 기억나시나요? 힌트가 없나요? 힌트요? 이런 편이다? 약간? 힌트는 약간 스스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네, 나는 맞아요. 땡땡 한 편이다 라고 하면 나의 쑥스럽지만 내 자랑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약간 내 자랑 비슷한 느낌이죠? 뭐 그런 거 아닌가? 뭘까요? 약간 섹시한 편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때 당시에 그냥 아 진짜요? 섹시한 편이다? 아닙니다. 정말 아쉽게도 귀여운 아니고요. 편이다. 귀여운 편이다? 자, 정답은 애교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섹시랑 너무 반대. 그러게요. 그럼 네. 섹시랑 외교, 애교를 다 겸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쑥스럽다고 하길래 내가 말하기 좀 어려운 걸 얘기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나 스스로 애교가 있는 편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쑥스럽지 않... 애교는 다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아닌가? 아니 이게 있는 사람이랑 네. 이렇게 얘기할 그래요?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 인터뷰에서요. 외모만 보면 시크하고 과묵할 것 같은데 SNS 말투는 애교가 넘친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원래 맞아요. 내 모습이 그렇다. 스스로 말하려니 쑥스럽지만 애교가 있는 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기억이 나네요. 이제 나나요? 네. 혹시 얼마나 애교가 많으시길래 진짜. 많다기보다 제가 네. 또 둘째예요. 형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그냥 몸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투도 약간 좀 약간 그 다가 아니라 약간 당 약간 이런 거 이응이 붙어요. 약간 오늘 뭐 했당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스스로도 아시는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평소에 말투 그러니까 네. 연기할 때 말고 뭐 했어? 약간 이렇게 신의 밥 먹었어? 이렇게 피곤하진 않았어? 네.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뭔가 그 애교 섞인 말투가 네. 있어요. 그러게요. 뭔가 기본적으로 뭔가 좀 다정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진짜. 뭐 그 깨톡이나 그런 문자 말투도 좀 그러신 편이에요?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나 사과할 때는 확인해봐요. 굉장히 남자답게. 남자답게. 오늘 남자답게? 고생했다. 상대방이 힘내라. 오해하잖아요. 오해할 것 같아. 우리 부장님도 아니고 조금 오해할 것 같아. 자, 우리 신은 씨 찾아보고 계신데 좀 잠깐 포기하셨고 이따 꼭 알려주세요. 자, 우리 또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볼게요. 절대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나도 큰일 났다. 자, 신은 씨 차례고요. 배우 박신혜는 2010년 9월 한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이것을 보는 습관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네, 14년 전에 하셨던 인터뷰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것을 본다. 기억나세요? 눈? 진짜? 눈이었습니다! 맞아요! 대박이다. 한 번에 맞추셨어요. 아니면 그런가 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떤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게 변함이 없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눈에 좀 요즘은 오히려 조금 어렸을 때에 비해서 조금 쑥스러움이 오히려 지금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반면 약간 철판도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눈을 이렇게 궁금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요. 네. 현영 씨를 계속 네. 쳐다보는 것처럼 네. 눈을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절 쳐다봐 주시는 게 보통은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경청하게 되고 잘 듣게 되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 나도 아니, 모르게 보게 되는 그래서 아니 정확히는 선배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눈을 가장 먼저 봐요.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맞아요. 라고. 그 눈빛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뭔가 호의도 나에 대한 약간 경계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내가 빨리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현장에서도 사람들이랑
사람이 눈을 마주쳐야지 인사를 하고 눈을 그쵸. 마주쳐야 그 사람에게 뭔가 한마디를 더 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이랑 조금 현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같이 적응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같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이 뭐 촬영을 하려면은 맞아요. 또 서로 눈을 보고 또 진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재영 씨랑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눈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 굉장히 네. 긴장한 대형 댕댕이가 있었어요. 긴장한 맞아요. 대형 멍멍이가 있었어요. 많이 긴장했어요. 처음 갈 때. 처음이 언제였었어요? 저희 리딩 때였나? 아니요. 저희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약간 회색 그 어두운 약간 그레이 톤의 니트 같은 걸 맨투맨이었나? 뭐 그런 걸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쭈뼛쭈뼛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어머나. 긴장하고 있었던 김재영 배우님을 엄청 보았던 했죠. 그럼 재영님은 어땠어요? 처음 신혜 씨를 봤을 때 긴장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네, 진짜 이뻤어요. 네, 그러니까 아유 너무 이쁘시죠. 많이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또 최근 영상들도 많이 옛날 영상 많이 봤으니까 그쵸, 정보도 미리 이렇게 만나니까 사실 더 긴장이 돼서 말을 어떻게 처음에 뭐라고 말 그냥 인사하고 막 쭈뼛쭈뼛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눈을 잘 못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난 미간 맞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 난 미간이랑 콧등을 많이 봐요. 사람. 진짜? 혹시 지금도 저랑 얘기하실 때도 제 미간 보시나요? 어쩐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눈을 너무 이렇게 보면 네. 저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진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얘기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눈을 떼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완전 공감해요. 근데 이렇게 진짜 마음을 눈으로 주시는 분을 또 만나면 그게 또 이렇게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편해지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저희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세 번째 인터뷰고요. 다시 재영씨 차례입니다. 배우 김재영은 2016년 11월 한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즐겨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 재영씨가 즐겨하던 것 기억나시나요? 요리. 요리? 오 바로 나오시네. 또 다른 것도 없을까요? 비슷해요? 아니면 오로지 요리밖에 모르는... 다이어트 요리와 다이어트. 자 정답 바로 밝힐게요. 네. 자 정답은요 혼밥이었습니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좀 왜곡된 건가요 혹시? 아 혼밥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일상이니까 그때는 조금 혼밥 많이 안 할 때였나 봐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저 혼밥을 즐겨 해요라고 좀 유난히 이렇게 얘기를 때부터, 하셨을 맞아. 수 있겠다. 그래서 요리사가 되고 싶으셨대요. 네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일식을 배워보고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으셨다고.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꿈이 많으시다. 아 그래서 최근에 요리학원을 다녔었어요. 양식 요리학원 한 6개월 정도 드라마 하기 전에. 재밌더라고요. 제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 파스타 잘합니다. 파스타 어렵죠. 파스타 네, 어려워. 무슨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아니 근데 토마토 파스타도 원래 진짜 맛있게 하려면 토마토 삶아서 맞아. 껍질 까서 토마토 깨서. 퓨레를 만들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퓨레 맞아. 기성품 안 쓰시는 거야. 파스타 면도 직접 뽑아야 되고 월계수 입 넣어서 끓여야 되고 월계수 잎을 직접 다 재배하신다고 들었어요. 재영 씨가 월계수 나무를 오빠가 기르신다고. 이렇게 화분 같은 거에도 늘 현장에 있는 거 관심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지 보고 식재료에 쓰이는지 다 살펴보려고. 아 진짜 오늘 옷도 토마토 소스 색깔로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네 강렬해요. 상큼하고 자 이제 마지막 인터뷰인데요. 다시 신혜 씨 차례고요. 네. 이번엔 청취자분들이랑 다 같이 맞춰볼 건데 혹시 정답을 아시겠다면 살짝 힌트만 주세요. 자 배우 박신혜는 2007년 5월 한 인터뷰에서 어렸을 땐 이것이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와 되고 아니 싶은 거? 2007년까지 찾아보셨단 말인가요? 네 17년 전입니다. 와 저는 뭘까요? 근데
이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라서. 어? 아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아주 살짝만 주신다면? 뭘까요? 직업이겠죠? 직업이죠. 직업이고. 네, 왜냐하면 배우가 안 됐더라면 이 직업을 꼭 하고 싶었다. 아, 네. 아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네. 저 되게 어렸을 때 도둑이 든 적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누가 되고 싶었다라고. 네, 이번 드라마에 또 나오는. 직업 그렇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이번 드라마에 나오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자, 정답 알 것 같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재영 씨의 신청곡이죠.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전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주터뷰 코너 속의 코너 타임머신 타바쭈와 함께하고 있고요. 신혜씨가 2007년에 하신 인터뷰에서 어렸을 땐 이것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자, 과연 정답이 뭘지 바로 만나볼게요. 정답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유아름님께서 경찰? 사명감에 불타는 경찰이 되셨을 듯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워낙 팬이셔서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모르셨다면은 네. 모르셨다면 진짜 이거 좀 잘 예측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토리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돈이면 과자가 몇 갠데 하면서 분해하다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었대요. 기억나세요? 맞는 내용인가요? 네 맞아요. 와 그때 그 상황이 어땠어요? 아니 이제 어린 마음에 네. 이제 가져간 금액을 들으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급하게 좀 현금을 어디 이제 쓰실 때가 있어가지고 찾아놓으신 거였는데 그 정말 홀라당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그때는 저한테는 너무 이제 큰 그쵸. 금액인 거죠. 그래서 와 내가 다음에 커서 그 도둑을 꼭 잡겠다 잡을 거야. 그런 마음을 네.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꿈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경찰이었었어요. 진짜 그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네. 아니 우리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SBS 새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박신혜, 김재영 씨와 함께한 주터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오늘 이렇게 네. 또 12시엔 주현영 나와서 너무 지금 기분도 좋고 네. 뭔가 저희가 제작 발표에 가기 전에 네. 약간 이렇게 수다 같이 네, 말을, 할 수 말을 있어서 하면서 너무 다행이에요. 긴장도 풀리고 네. 그리고 그래요. 이렇게 잘 맞이해 주셔서 너무 아 너무 환영하죠. 너무 환영하죠. 저도 오늘 너무 사실 나 선배님들이시고 하니까 사실 저는 배우 선배님들 오시면 또 긴장이 되고 똑딱거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오늘 두 분께서 너무 이렇게 다정하게 또 친절하게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잘해주셔서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1, 2화 연속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SBS로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마다 두 분과 함께 사이다 액션 판타지 즐길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신혜씨의 신청곡이죠.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제작 발표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에러 에러 에러.